이제 V장이에요. 제부위를 박언채지호라. 제부위를 박언유지호라. 부야라 부위는 자전년이 대엽 창수하고 호생도방이라. 재는 시구지야 오유는 기득지야라. 화행송미하야 가실화평하니 부인무사야 상여체 자부이하야 이부기사이상나야라. 재지는 미상하용하니 호괄기자이치산나니라 하니라. 재채부위를 박언철지호라. 재채부위를 박언날지호라. 부야라 철은 습야오 날은 지기자야라. 채채부위를 박언결지호라. 채채부위를 박언일지호라. 부야라 결은 이의 저지 집기냐오 일은 이의 저지 삽기머대간냐라. 부의삼장이라.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질경이가 많지요. 질경이를 뜯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봄에 막 질경이 우미 날 때쯤 뜯으면 그걸 갖다 약간 데쳐서 나물을 해먹으면 맛있지요? 그러다가 서서히 되면은 질경이 씨앗이 올라와요. 그럼 그 질경이 씨앗을 훑으러 다니신 적은 있는지요? 오늘 질경이에 대한 거예요. 채채 부위를 박언 채지호라. 채자는 이 뜯는다는 뜻이니까 부이 앞에서 질경이에요. 질경이를 다른 말로 차전초라고 하거든요. 이 질경이를 뜯고 뜯기를 박언 채지호라. 잠깐 그 질경이를 뜯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채채 부위를 박언 유지호라. 질경이를 뜯고 뜯어서 사실은 몇 뿌리, 그저 몇 줄기 뜯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질경이 뜯는 얘기만 있잖아요. 비교한 게 없지요. 밑에 사람 일을 안 했지요. 이제 이런 채를 부채라고 한다 이거죠. 부이는 차전냐니, 부이라는 것은 차전이라고 하니, 대엽 장수하고, 장해라고 읽는지, 수라고 읽는지, 해라고 읽겠다, 그죠? 대엽 장해하고, 입, 이삭 수지요? 잎은 큰 데에다가, 그죠? 장수. 이게, 그, 질경이가 이렇게 쫙 오면 이만큼 크게 나와갖고, 씨가 늘리잖아요. 이삭이 아주 길게 나오고, 호생 도방이에요. 이 질경이라는 것은 묘하게도 길가에 살기를 좋아해요. 그 호생 도방이에요.
이거를 이제 한약방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당도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어요. 본초 소에 와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본초라는 게 본초 강목이에요. 이제 한의사들이 볼 때는 요런 걸 잘 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명 당도라. 차전이라고도 하고 부이라고도 하고 또 당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길을 마주 서 있는 거니까. 채는 시 구지하고 박언 채지호라 할 때 채자예요. 그 채자는 비로소 그것을 발견했다, 구했다 그런 뜻이니까 아 지경이를 뜯으러 나가서 성으로 조금 이렇게 뜯었다 그런 말이겠지요. 유는 기득지하라. 채채 부위를 박언 유지호라 할 때 그 유자예요. 유자는 이미 이만큼 뜯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화행 송미하야 교화가 행해져서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여 가실 화평하니 집안과 실은 아까 말했듯이 부부 거실지가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지내는 방 집안과 그 집안이 화하고 평화롭게 되었으니 부인 무사야 그때쯤이면 부인이 특별히 일삼을 게 없어요. 그죠? 부인이 특별한 일이 없어서 상녀 채차 부이하야 서로 같이 신랑과 같이 했든 아니면 옆방 그 다른 그 동서들 간에 같이 했든지 간에 서로 이 질경이를 뜯으면서 부기사이 상락해라 그 일을 기록하면서 서로 즐거워했다 이거죠.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시로 썼다 이거죠. 채지는 미상하용하니 그러니 그 질경이 뜯는 것은 이 하용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니 호괄 기자치 산란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그 질경이 씨앗은 산란 즉 난산이라고 하지요. 난산을 할 때 쓰는 재료인가 보다 이거죠. 채채 부위를 박언 철지호라. 채채 부위를 박언 날지호라. 아, 저 질경이를 뜯고 뜯어서 박언 철지호라. 이게 뜯어서 길가에다 쭉 캐가지고 길가에 쭉 놓잖아요. 놓으면 나중에 이게 생기잖아요. 뜯은 거 이렇게 생기고. 그게 철이고, 밑에 있는 날은 취 기자.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뜯은 다음에 챙겨가지고, 사실은 모아가지고, 씨를 따로 훑겠지요. 씨를 훑었다라고 하느라.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주석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옛날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뽑았던 걸 보면 이게 길 따라서 쭉 있기 때문에 호미로 여기부터 차곡차곡 캐서 놓지요. 옆에다가.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워 담는 것이 여기 철. 그 다음에 뽑아갖고 완 다음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앉아서 그늘 너 밑에 앉아서 씨를 이렇게 쭉쭉 훑는 것이 여기 있던 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채 부위를 박언 결지호라. 채채 부위를 박언 힐지호라. 저, 인실경이를 뜯고 뜯어서 박언 결지. 박언 결지라는 것은 여기, 이게 임이니까 여기 앞지락에다 이렇게 담는 건가요? 앞지락에다 이렇게 담고 이게 넘치면 어떻게 했지요? 옛날에 예, 그렇게 담고 여기 예, 힐이라는 것은 담아서 이 끝을 어떻게 했어요? 띠에다가 넣어갖고 질경 넣지요. 앞지락 이렇게 하면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만큼 담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질경이를 뜯으러 처음에 나가서 발견하고 그 다음엔 좀 뜯어서 챙기고 더 나가서는 씨앗도 훑고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어떻게 아시냐면 전쟁이 없어야지요. 전쟁이 없어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화평한 시대에 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전쟁이라서 피난하고 난리 치는데 이거 질경이 뜯으러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경이를 뜯는 의미가 분명하진 않다고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강장제로서 쓰인다고 하면 아 이게 또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나른하고 그때쯤 되면 또 어느 집이나 다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생산하는 그때쯤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부의장도 굉장히 참 멋있는 장이 될 수 있어요. 부야라 결혼 이의 처지이 집기임이요. 이 결이라는 것은 옷으로서 그것을 담고 집기임, 그 옷 끝에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앞치마에다 이렇게 담는 걸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힐이라는 것은 이의 저지이 삽기임어 대간나라. 그거는 그 옷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앞치마지요. 앞치마에다 담아가지고 앞치마 끝을 허리띠에다가 푹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선하시죠? 그러니 지금 보면은 이건 뭐예요? 3000년 전의 신 네시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게 질경이에요. 부의 3장이라 이제 부의장이 끝난 거예요.